안녕하세요.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박정윤입니다. 동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그들만의 독특한 습관에 피식 웃음이 나곤 합니다.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동물들의 습성. 첫 영상은 사람처럼 배변을 보는 고양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화장실 안에 빼꼼히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몰아나 봤더니 어머! 자신에게 맞춰진 변기 커버 위에서 배변을 보고 있었네요. 고양이는 너무도 익숙한 자세로 일을 마치고는 주인을 바라보는데요. 주인과 고양이 모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무늘보가 게으르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나 게으른지 실제로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요. 먹을 때도 누워서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왕 게으름뱅이 나무늘보의 영상 바로 공개합니다. 이보다 더 팔자가 좋을 수 있을까요? 나무늘보가 편안히 대자로 누워서 사육사가 잘라놓은 야채들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하얀 야채는 애써 잡아놓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손톱으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자신이 원하는 야채를 찾고 있는데요. 과연 나무늘보는 어떤 야채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 나무늘보가 그토록 찾아헤맨 야채는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편식쟁이 나무늘보네요. 눈이 커서 슬픈 짐승. 사슴일까요? 아니면 낙타? 초롱초롱한 두 눈이 너무 커서 흡사 억울하게 눈치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물. 바로 여우원숭이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측은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우원숭이의 모습. 함께 지켜볼까요? 여우원숭이가 주인에게서 조심스레 밥풀을 넘겨봤는데요. 아, 저 큰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니 절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혼내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정도인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마저도 왠지 눈칫밥을 먹는 것 마냥 불쌍하기만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이라는 닉네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박정윤이었습니다. 클릭 UCC 월드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